자, 근데 떨어집니다. 락스 떨어집니다. 락스 떨어집니다. 자, 리트리 대신에 일단 앞으로 진출하는 걸 선택했고요. 어, 나오겠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학생 채팅 내려. 학생 채팅 내려. 워프의 존재시군요. 도깨비 놀이터님 채팅 내려. 자,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맵이 아마 약간 대놓고 물량 뽑으라고 만든 맵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넓고 큼직큼직한 맵이라서. 맵이 근데 이쁘긴 이쁘네요. 근데 좀 무식하게 큰데요, 맵이? 거의 시카리우스 고원급으로 좀 큰데. 야, 놀릴 거면 후원하고 놀려! 우씨! 어? 나, 워해먹의 차은우가 말한다. 놀릴 거면 후원하고 놀려라. 다들 어쨌든 주말 뭐 잘 보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직장인들에게는 좀 담비어도 같은 좀 연휴였는데 이 담비 워해머 4만으로 잘 채우셨습니까? 혹시 워해머 판타지로 채우셨다면 가만 안 둡니다. 제 방송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절대 4만에 담비트 진짜 비만 내리. 어, 그래, 이번 주말 비 너무 내렸어. 덕분에 방송을 열심히 하게 됐어. 덕분에 방송을 좀 열심히 하게 됐어. 자, 일단 한 분씩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브라드 캡틴 선택하신 엄브라님, 곰님께서. 아, 참고로 포스 커맨더를 하시고 싶으신 유저분들은 이분의 플레이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배우시면 돼요. 이분이 우리나라 스페이스 마린의 절대적인 고수입니다. 포스 커맨더의 절대적인 권위자. 4만의 포스 커맨더의 끝판왕. 이분보다 스페이스 마린을 잘하는 유저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원탑급의 실력이에요. 개태원님 오크레도 듣게 주셨고요. 제스타님께서는 아포테카리, 범구님은 노트커맨더를 선택해 주셨네요. 파트 오브 메모리님 포스커맨더 선택해 주셨고요. 1스캇 1택마 1썰마로 가고 있습니다. 포스커맨더랑 썰마랑 또 조합이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조합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아포테카리만큼 생존 유지력이 좋지는 않지만 힘으로 찍어 누르고 서로 연계성이 좀 좋아요. 배틀크라이 질러주면서 넉백 걸어주고 어설프. 그러니까 상대편을 완전히 진영을 붕괴트려 놓는다 이것만 한게 또 없긴 하거든요. 게다가 상대가 또 가드맨 분대에 또 임페리얼 가드가 있기 때문에 힘싸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거고 상대편이 대발을 뽑는다면 아마 포스 커맨더가 쉴드를 올라갈 거고 기본적으로 경량화 갑주부터 먼저 올라갑니다. 빠르게 달라붙어줄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사실 곰님의 그레이 나이트는 그레이 나이트보다 셀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들어왔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샷건 넉백 한 번 쓰고 빠져요. 리트릿, 리트릿. 아하, 마지막 칼질 한 방에. 아군 병력들이 열심히 지켜주려고 하지만 울트라마, 그러니까 스페이스 마린, 진짜 진정한 스페이스 마린인 곰님과 엄브라님의 이 브라드 캡틴의 이 공세가 너무 막강합니다.
공세가 좀 화끈했었는데 그 화끈한 공세를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고로 빅토리 포인트랑 리쿠션 포인트, 발전기 등을 블루팀이 좀 압박 있게 좀 뺏어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남쪽 1대 상은 권군님의 노블러시님, 우리 개태원님의 오크와 파트오메모리님의 울트라마린 1대1 구도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데 이거 잡아내려면 강습병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 지표면 지표면 불로 그냥 아주 그냥 지져버립니다. 제압 걸려버리고요. 이게 퍼게이션 분대가 화염방사기를 띄고 있지만 어쨌든 제압팀, 그러니까 데바스바린 팀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편이 좋아가지고 어설마의 강습병거가 좀 필요합니다. 오이시구나레 화방화방 큉 미쳤나 드리. 그래서 근접전으로 빠르게 지구를 보내야 할 1순위가 일단 퍼게이션 분대예요. 화염 그 멀어질수록 데미지가 약해지기보다는 명중률이 약해집니다. 명중률. 네, 그렇죠. 리틀하는 적들은 근접으로 잡아내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크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게 옵스놀러지로 무빙샷 할 때 커만더놈 같은 경우도 무빙샷이 100% 명중률이에요. 네, 그냥 사격하면 100% 명중률이 아닌데 이 커만더놈은 무빙샷 하면 명중률이 100%입니다. 배틀크라이 질러줬는데, 자 넉백으로 좀 시간 좀 끌어보지만 원거리 사격 우리 미추타 아 잡아냈어요. 퍼스먼 잡아냈고요. 이게 위쪽에서 조금 힘드니까 남쪽에서 많이 푸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여기 발전기는 가야죠. 여기 발전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느새 지금 전체적으로 2티어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곰님이 2티어로 조금 늦게 탔습니다. 버스 커맨더 신성한 챕터기 경량한 압주 파워소드 달아주고요. 엄브라님께서는 테라의 만통 블루러시께서 멀게 달리지 않고 파트 메모리님 달아지 않고 범구님 파워소드 SM님께서는 스톤볼터와 향상된 의료장비 달아주고요. 자 다시 한번 더 곰님 앞으로 진출 중. 자 뒤쪽에 퍼게이션 분대 저거 아프거든요. 가드맨들 플라즈마 가지고 쏘는 건 좋은데 기갑들이 나와야 돼요. 기갑들 고병이 뭐가 나오던 간에 퍼게이션 분들 때문에 지금 힘을 발휘하기 좀 힘들어서 사실 기갑체다가 지금 빨리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오라 받으면서 계속 들어오면은 이거 무시 못할 수준으로 계속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갑 나와서 그거 뒷심으로 같이 싸워준다? 라는 느낌으로 오는 걸 막아내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이번 판 묘하게 밸런스가 맞는 게 또 재밌네요. 부디 후반전까지 잘 가서 멋진 랠리급 유닛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티코마즈. 너만 수류탄 있니? 나도 수류탄 있어. 스티포마즈의 근접이 생각보다 되게 발군의 속도를 갖고 있어. 어 근데 스톤보이즈 이거는 약간 무리수인데요. 이거 살짝 무리수인데요. 네 이거 살짝 무리수였어. 이거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크들은 이제 공격력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모한 던지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오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었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서는. 센티널이 비효율적 아닙니다. 센티널이 굉장히 효율적인데 컨트롤이 어렵다면, 그러니까 1티어 때 뽑는 거 외에는 사실 그 이상을 뽑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1티어 때 안 뽑는다 그냥 그대로 가셔야 돼요. 2티어 때, 3티어 때 굳이 센티널보다는 좋은 기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티어 때 나온 게 효율이 좋지, 2, 3티어 때 나온 거는 사실 다른 기갑들이 좋은 게 많아서. 2티어 때는 뭐 키메라가 효율이 극강하게 좋고, 3티어 때 뭐 2티어 때 뭐 그 센티널 말고도 만티코어도 있고 키메라도 있는지라, 3티어 때는 센티널 갈 돈 바에는 차라리 리말러스 탱크나 베인블레이드를 준비해야죠. 자, 남쪽에서 한번 푸시 한번 세게 들어갑니다. 자, 그린헤드 지점과 작게 들어왔는데 이거 원컬러로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아, 브라드 캡틴이 뒤로 와서 퍼게이저 숟가락 넉백 걸어주고 배틀클라이 지어주는 이 포스트컴퓨터 들어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게 들어온 건 좋은데 지금 병력들이 너무 많아서 투컬로의 러시가 너무 막강한데 여기에 휘린드 지원. 네, 아, 휘린드 바로 띠리리리리리리 바로 바꿔야죠. 너무 가까워요. 자, 어설트만이 뒷점프 해주면서 라이브러리 한 끝까지 죽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리트릿 해주고요. 역백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는 줘야죠. 어설트만이 팀도 일단 뒤쪽으로 리트릿. 이제 농대장까지 달리니까 무서운 게 없네요. 뭐 기지 코앞까지 밀었습니다. 확실히 투컬러 러시 푸시가 좀 셌어요. 이런 와중에 레드팀 포스컴퓨터 일단 쓰러졌고요. 배틀크라이를 뒤쪽에서 들어온 건 좋은데 병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 잡았는데 꽝. 근데 참고로 서로 다른 종족끼리 서로 10대 0을 주장할 거라서요. 네, 이쪽 세계에서는 서로 10대 0을 주장할 거라. 그 제국식 그 한문철 TV, 한문철 40K TV 쪽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일단은 국가가 달라요. 네. 종족이 다르고 행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크는 숫자 몰라요. 보험회사가 오면 보험회사를 찢습니다. 일단 밀어내줍니다. 자, 오그린까지 들어왔죠. 오그린까지 가고 3티 올라가는 거면 이거는 사실 키메라 전술보다는 빠르게 지금 뭐 스톰로드라든가 베인블레이드 뭐 이런 쪽을 좀 선택하겠다는 건데, 이때는 이제 자원줄이 좀 많이 그렇게 있질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5대5 상황을 계속 유지를 잘하고 있어갖고 랠리급 1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뱅가드 베테랑 문제 나왔죠? 아, 이게 또 뱅가드 2티 올라가자마자 레벨업 더 하기 전에 뱅가드 베테랑으로 빠르게 교체해주는 거 좋아요. 왜냐면 뱅가드로 올라가면은 레벨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레벨업을 안 했다면 빠르게 이제 뱅가드라든가 스턴가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아요. 레이븐가드의 뱅가드 베테랑 이거 이렇게 멋있긴 멋있다. 자, 엘리트 모드가 스킨 하나는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네, 멋있다. 확실히 멋있다. 그쪽 들어오는데, 자, 휘린드 아군 쪽에다가 쏴가지고 오크 쪽을 밀어내줘야 돼요. 자, 어설바 점프해주고요. 교전 크게 한번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오크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레이븐까지 들어왔고요. 자, 아포티카리 제스타님께서도 지금 열심히 지원 사격.
임페리얼가드 위쪽에서 조용히 깃발 먹고 있고요. 자, 미린드 무너지고. 자, 터미네이터 라이브러리가 등장했습니다. 전선 처리. 아이고, 이거 바로 그냥 폐기됐습니다, 자동차. 남쪽에서 오프가 아 원래도 발적이 테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쪽 찌르기 굉장히 좀 매서웠거든요. 블루팀의 중앙쪽 찌르기 좀 매서웠는데 기지 쪽 가까이 왔으니까 빠르게 나가서 방어 한번 해줘야죠. 미트로 포인트 다시 먹어줘야 되고. 하트 오브 메모리님 쪽에서도 3티 올라가고 있고. 모든 유저가 이제 3티어를 일단 올라가고, 올라갔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힐 넣어주면서 일단 어설만 살리고요. 자, 아프테카리 힐 좋았습니다. 방금 힐 타이밍 너무 좋았죠? 어, 근데 지금 택마 하나가 갈린 것 같은데, 맞나요? 자, 어설 터미네이터 분들 등장했습니다. 레이븐가드의 어설 터미네이터. 어, 여기서도 지금 뭐 군대 하나가 해체가 됐고요. 그레니아티 쪽 군대 하나 해체됐고요. 떨어지는 거 뭐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팔라딘! 팔라딘 어설 터미네이터! 지금 슬슬 블루팀은 이제 최강의 렐릭트 미스터를 좀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는 와중에 최대한 피해를 주는 건 좋았어요. 근데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돌아가지 못할... 어? 돌아가나요? 아,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야, 오그린 이번에 거의 영웅급인데요? 네, 영웅급이에요. 지금 터미네이터 라이브러리 하나 갈았고 이제 그린 이거 병력 하나 또 갈았고. 자, 그러면서 범구님 메이블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높은 데 등장했는데 이거 대보병용으로 가야 돼요. 지금 베인블레이드 취소하고 스톤블레이드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대보병용으로 가라 해야 돼요. 지금 다 보병, 그러니까 랠리급들이 나왔는데 다 보병급이라, 보병이라서. 이쪽도 터미네이터 분대가, 제스타님께서 터미네이터 분대가 나왔는데 자원 얼른 모아서, 예, 자원 얼른 모아서 랜드레이더 리디머라든가 뭔가 변호사를 보강 좀 해야 될 것 같고, 발정이라든가 비트로 포인트 빨리 지켜서 5대5 상황 다시 만들어줘야겠죠. 이번 경기는 명경기에 갈 것 같네요. 덮어리 진 점프. 자, 위쪽에서, 아이고, 으아, 플라잉 곰돌이다! 자, 진짜, 열심히 테르 빼더라도 지금 기스가 안 나요, 기스가. 오그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타크타이드가 아니거든요? 자, 일단 베인블레이드 나왔습니다. 팔라딘. 베인블레이드는 무섭거든요? 주포 주포 주포! 슈퍼 치킨 2,000원 감사합니다. 우와, 잘 들어왔다. 자, 잘 들어왔다. 와. 뛰어야 된다. 와, 이거 팔라딘 이번 거 진짜 위험했어요. 역시 팔라딘 잡는데는 베인블레이드 많은 게 없거든요. 야, 베인블레이드가 진짜 귀신 같은 타이밍이 나왔네. 아크로마니 부처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탱크는 곰돌이를 찢어. 자, 그리고 불그린 분대. 야, 가자. 가자, 이거 명경기 가자.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지금 이제 나머지 쪽에서 랜드레이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는 플래시기치 등장했습니다. 얘네들 진짜 무섭거든요.
자,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냐? 아니면 기가웰 등에 업은? 예. 임페리얼과 대 베인블리를 등에 업은 싸움이냐? 완벽하게 좀 갈려줬는데. 데블리 시간은 일단 빗나갔습니다. 요거 좀 큰데요? 자, 여기 그린라이트는 불그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면 이제 약간 준 터미급이거든요? 불그린? 예, 준 터미급이에요. 여기다 리말러스 한 대만 나온다?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리말러스 한 대만 딱 활용 점점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빅토리 포인트 굳히게 들어가야죠. 이제 빅토리 포인트 하나씩 하나씩 먹어주면서 베인블레이드가 있는 쪽 여기 빅토리 포인트를 완전히 우리가 가져간다 해서 굳히게 들어가야 되고, 기지 앞에 있는 건 뺏기면 안 되죠. 플래시기 지금. 자, 근데 떨어집니다. 락스 떨어집니다. 락스 떨어집니다. 자, 리트릿 대신에 일단 앞으로 진출하는 걸 선택했고요. 근데 여기 템버가 살짝 위험하거든요. 스턴가드라서 이러면 큰일 났는데 락스 다행히 무난하게 피해냈고요. 근데 그 위를 날아다니는 레이븐가드. 레이븐가드 프라이마크가 지금 거의 뭐 인간의 경차도 아닐 정도로 지금 진화했다던데. 최근 소설에서 레이븐가드가 거의 근데 워프 속에서 지금 뭐 싸우고 있던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프라이머크가. 제가 지금 여기라면 여기다 벙커부터 깔고 이것저것 좀 준비할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하게 틀어막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엄브라님 랜드레이더 크루세이드 나와주고 있고, 제스티아님 랜드레이더 리디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지. 우리가 월벌을 왜 좋아해요? 이러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4만을 못 버리는 이유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4만을 판타지가 못 이기고, 이 세계관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이런 기겁 라인들이 정말 매력적인 거죠. 자, 궤도 폭격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이 궤도 폭격 그렇게 많이 좀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만도가, 예, 코만도로. 하지만 PC 게임은 망했어? 너 그 말 취소해! 그 말 취소해. 사망 게임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게임은 망하지 않았어요. 판타지는 게임이 없잖아. 아, 그리고 4만 게임 성공한 것들 많아요. 카오스 게이트, 다크 타이드, 볼트건, 앞으로 나올 스마투, 글라디우스. 이렇게 많은데 왜 다 망했다고 하는 거지? 네. 왜 망했다고 하는 거지? 성공 게임이 이렇게 많은데. 자, 레드레더 리디버 등장. 그리고 이쪽에서 랜드레이더 크루세이더 등장. 스틸리전의 워해머 게임 채널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사마는 개똥 쓰레기이며 워해머 판타지만이 우수한 게임이다 라고 어서 다시 외치라고 로빈슨. 아이, 사마 개똥 쓰레기 그거 그딴 건 누구 합니까? 판타지가 최고지. 토탈로 최고. 워해머 판타지, 판타지 게임 토탈로 하나 나왔죠. 예, 그리고 뭐 있나요? 예, 하지만 그게 대성공을 했죠. 워해머 판타지가 최고 우주카 게임입니다. 오, 저는 워해머 판타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2,000원에 영혼을 팔아? 너 안 팔아? 2,000원에 영혼을 안 팔아? 왜? 와, 지금 터미네이터 여기저기 공수 들어오고, 자, 불그린
베이블레이드, 터미네이터, 랜드레이더 리디머, 어설 터미네이터. 자, 랜드레이더 크루세이더. 당신 문수에 자진 출두하십시오. 죄송. 판타지 9모델 발매된다고요? 루머 아닌가요? 그럴 일 없습니다. 에이지 오브 지금 애초에 판타지가 재발매되더라도 그 워해머 4만의 다크엘다보다 판매량 안 나와요. 진짜 개망해가지고 아오즈 나왔고 지금 GW에서 아오즈를 엄청 밀어주고 있어가지고 판타지 게임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번에 스컬 할 때도 판타지 게임 1도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판타지 게임 안 나와요. 자, 이번에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데 베인블레이드가 지키고 있는 게 너무 크죠. 여기서 근데 떨어지는 거 그래도 포켓 떨어지죠. 요거를 피해야 돼요. 어, 다 걸렸다. 안 되는데. 그래도 포켓 떨어지면서 임페리어 가드 방진 완전히 무너지고요. 여기는 로켓런. 자, 랜드레드 크루세이드가 왔는데 크루세이드는 일본병력이라서 베인블레이드가 지금 랜드레드 크루세이드만 조지면 돼요. 아군들 지원 이거 기다려야 됩니다. 자, 불그린. 와, 불그린 녹았어요. 이게 어설 터미네이터 라이트 리클로의 힘이다. 남은 가면 올린 베인블레이드 뿐. 아, 그냥 대전차 오한 마술로 무너뜨리나요? 그냥 박살. 아, 뒤퇴각으로 막아버리고요. 파워피스로 그대로 베인블레이드 무너집니다. 무너뜨렸어요. 초록성의 공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러면 다시 깃발 먹어야죠. 남쪽도 들어볼까요? 자, 하지만 남쪽 전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리틀 포인트 34점에서 10초 남았어요. 여기 있는 빅토리 포인트 빨리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먹을 친구 없나요? 그레이네이트 위쪽을 먹었고 곰님께서는 자 빠르게 깃발 먹으러 가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지금 여기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 2초 이렇게 경기 끝나게 됩니다.